레이싱카들이 귀인의 문을 울리며 질주합니다. 아우디와 캐딜락 등 세계적인 경주차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스피드와 박진감 넘치는 코너 싸움, 무더위를 느끼합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치열한 선두 경쟁에 관람객들의 환호성이 잇따라 터져나옵니다. 이봐,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데, F1 경기나 이런 자동차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가슴으로 울리다 보니까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명함 F1 경주장에서 열린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세계 9개국 700여 명의 드라이버와 스태프들이 참가해 짜릿한 스피드를 겨뤘습니다. 명함 코킷은 최고속과 그리고 테크니컬을 동시에 요하는 경기장이고 하다 보니까 국제 경기가 정말 열려도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저는 명함 경기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F1 대회를 대체하고 경주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 규모의 레이싱 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 사흘 동안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소비 효과만 9억 원에 달해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장 가동 일수를 최대한 110일 정도 더 증가시켜서 영암 경주장이 국내 유일의 최고의 경기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국제 규모를 갖춘 F1 경주장의 지명도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대회를 유치해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튜닝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KBC 이동균입니다.